iOS 논란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G 플립 4와 갤럭시 G 폴드 4입니다. 전작인 3세대의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방수와 S펜은 물론 가격 인하라는 엄청난 개선을 이뤄내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GOS 이후 가까운 시기에 출시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작년 같은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시가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과연 어떠한 개선점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4세대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매체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4세대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G 플립 4와 갤럭시 폴드 4는 접고 펴고 하는 힌지의 부품 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인 싱글 힌지를 채택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1부터 갤럭시 G 플립 3, 갤럭시 G 폴드 3까지 화면이 접히는 양쪽의 힌지를 하나씩 적용하여 2개의 힌지 부품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는 화면 가운데 1개만 적용하고 상하단 끝쪽에는 회전체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가가 높은 부품 중 하나인 힌지가 하나 줄어들게 되면서 제조 단가가 낮아짐은 물론 무게와 두께 감소가 기대됩니다. 또한 내부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 플립과 폴드의 아쉬운 점인 짧은 배터리 타임을 극복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힌지 내구성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갤럭시 폴드 1에선 내구성 이슈가 있긴 했지만 힌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외부 이물질이 힌지 틈으로 유입되어 패널에 손상이 가는 케이스가 많았죠. 이제는 힌지 틈을 캡으로 막아 이물질 유입은 걱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었다 폈다 하는 스트레스를 부담하는 힌지가 2개에서 1개로 줄었기도 하고 플렉스 모드의 고정력이 전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폴더블 스마트폰 대중화에 기를 쓰고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폴더블의 완성도보다 생산 단가 하락에 집중하진 않겠죠. 전작에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아직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두께와 무게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상처럼 이번 싱글인지를 통해서 갤럭시 G 플립 4와 갤럭시 G 폴드 4는 두께와 무게 감소를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G 플립 4, 폴드 4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